마트에 가면 원 플러스 원 할인, 묶음 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많이 보입니다. 유통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그러한데요. 주요 대형 마트들 가운데 롯데마트에 입점한 입점 업체들이 유난히 행사 부담이 심합니다. 지난 한해 행사 비용의 90% 가까이를 마트가 아닌 납품업체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또 갑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고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88대 12. 작년부터 올해까지 롯데마트 할인 행사로 인해 입점 업체와 마트가 각각 부담한 행사 비용 분담률입니다. 롯데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측에서 약 90%의 비용을 부담한 셈인데, 다른 주요 유통사들이 입점 업체와 절반씩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입니다. 실제로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진행한 약정 행사 수는 유통 3사 중 가장 적었지만 입점 업체 측의 자발 행사는 다른 유통사에 비해 약 12배 많았습니다. 때문에 마트 측에서 행사비의 최소 50%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약정 행사 수는 최소화하고 자발 행사의 부담을 지워 간접적으로 강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사실 그 유통사랑은 저희랑은 대비 보면은 저희는 저희 물건 팔아달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. 약간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약정 행사를 하더라도 입점 업체의 법정 최고 효율이 50%일 뿐 다양한 비율 분담 계약도 가능하지만 롯데마트는 전부 50%를 고수하고 있습니다. 홈플러스의 경우 약정 행사 시 유통사 측에서 최소 50%에서 95%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행보입니다. 최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새 비전들을 내놓고 있는 롯데. 하지만 상생을 위한 고민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.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.